이게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아 이제 진짜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보여주셔도 저는 콘서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저 콘서트 한번 보러 오세요. 발라드도 보여드리고 춤도 보여드리고 가치도 보여드리고 뭐 들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그런 것도 들려드리고 하게 된다면 알차게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저 공연할 때 하? 티켓팅이 너무 힘들다고? 나 안 힘들걸? 제 건 안 힘들 거예요. 네? 아, 아직 그냥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고 싶다고. 아, 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일단 여러분들 날씨로 더운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네,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래 들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음향 준비를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에는 아마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처럼 라이브가 아닌 춤 위주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달리를 보여달라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달리. 일단, 나는 많이 놀라는 편이다. 또는 나는 겁이 좀 많다. 나는, 섹시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눈을 감고 계시는 게. 근데 앞에 계신 분들보다 지금 양옆,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 굉장히 죄송하거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열심히 음악 만들어가면서 아티스트 그리고 솔로로서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효린과 효린이 하는 음악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인천 또 올게요. 인천이 짱이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